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병민 의원입니다. 5번 자유 발언에 앞서 얼마 묻지 않은 23년 잘 명기하시고 24년도는 값진 년이라 합니다. 더욱 값진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본 의원은 국제도 57호선 민간투자사업 추진권과 서인구 이동호의 약 70만 평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신도시 및 항포고급 한강수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국지도 57호선 같은 경우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 답변 중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자 서인구 골목동서부터 경주시까지 17.3km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공이 나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익을 중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본 의원은 재정사업을 진행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20년 가까이 단절된 국지도 57호선을 민간자금으로 약 6km 구간을 연결하고 그 6km 구간이 아닌 용인승람을 잇는 17km 구간에 대해 수십 년간 얼마가 될지 모르는 통행료를 온전히 용인시민이 부담해야 함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시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배후 주거지로 이동배 16,000세대의 반도체 신도시를 유치하며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의 인구라는 3개국 중 가장 뒤처져 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경기도와 GH, 즉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시행하여 기흥과 수지 일원의 82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플랫폼 시티의 사업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시티의 개발 이익금 전액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용인시의 플랜을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반도체 신도시에도 적용하여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용인시 동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용인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후보급의 경우 경안청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한강수계와 군사보호구역이나 이중규제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중첩규제로 인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한강수계로 인해 후보급 일대의 더딘 발전을 야기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한강수계 해제를 위해 더욱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해제 시 하수 문제와 수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